속보입니다. 단체 구성권,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 대리점의 협상력 및 피해 구제가 강화된 대리점법 일부 개정안이 2020년 12월 22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리점 단체 구성권 명문화,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 제도 도입, 모범 거래 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 계약서 상향식 재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 상담 등 실시 위탁 근거 마련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리점들의 협상력이 제고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해지며 다양한 연성 규범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대리점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연내 동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제출 이후에도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